원래 다현이하고 저렇게 얘기하세요? 원래. 네. 그러니까 왜 식탁이지만 다른 대화를 하기도 해요.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? 뭐 즐거웠어? 뭐야, 니네 재밌는 애는 없니? 선생님은 어떠셔?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를 하는 집도 있는데 빨리 먹어. 소리 내지 마라. 흘렸다. 꼭꼭 씹어 먹어. 푹푹 떠먹어라. 왜 깨작거리니? 골고루 먹어라. 밥 얘기만. 네, 그렇게 하는 집도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. 다른 데선 그렇게 간섭 안 하는데 유난히 밥 먹을 때 그런다는 거 엄마도 그런 것 같으세요? 조금 그런 것 같아. 좀 안 먹으니까 애가 쓰이고. 혹시 아플까 봐. 네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맞아. 것도 있고 또 또래에 비하면 좀 작은 편이거든요, 아이가. 또 어릴수록 영양이 이렇게 맞아.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, 맞아. 영양적으로 애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 거야. 그러면 나중에 돼버린 또 병이 생길 수도 있고. 좀 그러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 네. 식사하실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지시적이고 해야 되는 거를 좀 많이 간섭하고 약간 그러세요? 네, 다현이랑 둘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쉴 때는 여유로울 때는 그냥 부드러워지는 해준 것 같은데 이제 좀 뭔가 해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네. 근데 선생님 네. 뭔가 지금 느끼신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아니, 그냥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네. 제가 뭘 걱정하냐면 사실 다현 엄마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오히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. 불안의 증상 중에 하나가 상대를 통제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본인이 안 불안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으로 통제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. 불안에 따른 양상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그게 익숙한 거죠. 네. 엄마도 좀 그렇게 컸고 이제 엄마 나름대로는 먹을 때 자꾸 빨리 먹으라고 하고 지시해서 오늘 양을 좀 양껏 먹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 내 숙제를 다한 거다.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.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. 네, 네. 네. 맞아요. 네. 만약에 이렇게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 금쪽이에게 조금 통제를 하려고 네네. 하고 이렇게 애기한테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 애한테는 어떤 또 문제가 근데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불안은 잘 조절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을 잘 다루어내는 내적인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키워주는데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너무 허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불안해지거든요.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된다면 시행착오를 겪는 기회를 안 주는 거. 간섭과 직접적 지시나 명령을 많이 내리면 당장은 빨리빨리 해결되고 결과가 좋아 보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데에는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. 네, 저는 학교에서 얘가 불안한 이유를 전 정말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빠가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얘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 엄마가 갑자기 떠나게 될까 봐 아주 공포스러울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되겠고. 네. 맞아요. 다현이가 엄마 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해 이러는 거예요. 엄마 죽을까 봐.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8살짜리가. 네. 아니 우리도 불안한데 살면서. 그럼요. 네. 네. 그러니까 불안해도 산만한 행동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현이가 가만히 못 있고 집중을 잘 못하고 몸의 움직임이 아주 많은 게 물론 산만한 거, 예를 들면 주의력 결핍, 과잉 행동장애, ADHD 같은 증상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. 완전히 제가 뭐 100% 아닙니다. 오늘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겪는 이러한 정서적인 지금 어려움 그리고 큰 고통 이것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고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얘의 색깔로 지금 현재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